아시아. 어? 뭐 있나? 어, 뭐 있나? 제발. 제발.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사실 후포항 이후로 두 번이나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꽝쳤으니까? 암튼 저는 오늘 깨다시를 잡으러 동해시에 나와 있는데요. 깨다시 그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늘을 여러 개 달아서 잡아볼 테니까 또 댓글에 불법이니 뭐니 뭐니 호들짝 놀라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채비에다가 바늘을 두 개씩 달아놨습니다. 예, 보이시죠? 요렇게. 예, 요렇게 하면 잡힐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예, 안 잡히면 말랑깨롱. 자, 어? 뭐야? 요 앞에도 뭐 띄었는데? 어이씨. 자, 캐스팅 들어갑니다. 아샤! 아이, 삐뚤어 던졌네. 오늘의 목표는 딱 5마리인데요. 5마리만 잡으면 미련 없이 낚시를 접고 서울로 싱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근데 지금 너무 아침이라 입질이 전혀 없네요. 아이, 아침까지 기분 좋았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 그래도 너무 쉽게 잡히면 재미가 없겠죠.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다시 없으면 아무거나 물어라. 양태라도 물어라.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아, 오늘 똥망하겠는데요? 5마리는 커녕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 뭐, 입질 비스무리하게 있었는데? 잘못 봤나? 아닌데? 톡톡거렸는데? 어, 제발. 제발, 이 그지야. 오, 있다. 뭐 있다. 으쌰! 으쌰! 가벼운데? 아이씨. 뭐 있다. 아, 이런씨. 양태라도 물라 그랬더니 진짜 양태가 물었네요. 아이씨, 그냥 한 마리인데. 아이, 그지 같은 놈. 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라 씨. 오늘 깨다시 잡아가지고 라면에 넣어갖고 호로록 먹방까지 하려 그랬는데 망해 뿐졌어. 생라면 먹게 생겼네. 아이씨, 양태라도 물어라. 진짜로. 어? 입질인가? 아니네. 입질이 아니네. 젠장할. 망해. 오, 입질. 오, 양태겠죠? 양태라도 어디냐. 아가미 구경이나 합시다. 으쌰. 뭐야? 없잖아. 에이씨. 지금 급하게 한섬 해변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오늘은 많이 안 걸을 줄 알았는데 벌써 8,000보나 걸었네요. 암튼 낚시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후딱 빨리빨리 아무거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진짜 양태라도 좋다. 포인트 옮긴 보람은 있어야지. 시간은 없는데 포기는 안 나오고 돌아버리겠네. 오, 입질인가? 파도인가? 움직임이 조금 다른데? 아이씨야! 어? 뭐 있나? 어? 뭐 있나? 제발! 제발! 한 마리만! 제발!
묵직해요? 뭐 있다.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 아, 빠졌다. 아, 젠장아, 씨. 아, 미치겠네. 요 다 와서 빠졌어요, 요 다 와서. 아이씨. 오늘 10월의 마지막 낚시를 시원하게 꽝치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 깨다시를 때려봤는데요. 확실히 바늘로만 잡는 건 무리 됐으네요. 암튼 10월의 다양한 나가미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갑작스런 한파에 또 거지 같은 무늬 오징어에 꽂히는 바람에 10월을 통으로 날려버린 것 같아갖고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 젠장아, 씨.